네, 저는 인사투센터 김동석 개인견에 왔습니다. 석과 불식 숲을 꿈꾸다 전시장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동안 해왔던 작업의 시리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머니의 땅. 그 안에는 이렇게 씨앗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화면에 조각도로, 일단 매난 국주 이런 것들을 심었습니다. 기다림. 갯벌. 복숭아 씨앗인 오브제 등장하고 있고요. 풍경 속에 풍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주제가 석가불식인데요. 이 작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동안 이제 22여 년 동안 씨앗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요. 저에게는 캔버스가 어머니의 품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지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대지에 파종을 하듯이 저도 그 수작을 이제 캔버스에 하고 있는데요. 이 씨앗 작업을 어떻게 하면 좀 입체로 만들어 볼까 고민하다가 지금 이렇게 설치 작업으로 석가불식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석가불식이 담고 있는 뜻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요? 석가불식은 이제 주역에 나오는 말이라고 해요. 마지막 남은 씨앗은 먹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더라고요. 그리고 각지 딱딱한 이런 것을 석가라고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씨앗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숲을 이루는 그런 지금 현상을 기획한 작품입니다. 이 지금 그 씨앗에 어떤 컬러가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조명에 의해서 컬러로 비춰지는 건가요? 네, 조명을 지금 세팅을 해가지고요. 네. 시간에 따라서 색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그런 상황을 네. 연출을 한 겁니다. 저쪽에 우공이산인가요? 이런 네. 주제로 이렇게 모아놓은 작품이 있는데, 이 부분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우공이산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19년도에 개인적 발표했던 작품을 했는데요. 저 그동안 뭐 30여 년 동안 작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해왔었는데, 앞으로 미래가 좀 확실치도 않고 안 될 것 같다는 이제 느낌이 들어서, 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문자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공이산의 그 뜻을 잠깐 설명한다면 우공의 산을 옮긴다는 말인데 우공처럼 우직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뜻을 이룬다는 그런 그 사자성어더라고요. 작가로서 저 또한 이 길에 한눈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뜻을 이루지 않겠는가 라는 의미에서 우공이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 우리나라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의 산들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우공이산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에 대한 좌우명 앞으로 일으켜야 할 어떤 예술세계의 이정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제 이제 가훈이기도 합니다.
이상 인사아트센터 김동석 전시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전시 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인사동에 나오시면 여기 전시에 들려주세요. 이상 김달진이 전해드렸습니다.